17. SBS 몰래 취재하다. 분향 사무실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가을 어느 토요일이었다. 저녁 8시 반경 집에서 쉬고 있는 나에게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의 내용인즉, 지금 SBS TV 뉴스에 분당 야탑동에 있는 브라이트 클럽에 관하여 안 좋은 보도가 되고 있으니 빨리 들어보라는 다급한 목소리였다. 재빨리 TV 채널을 돌려 보았지만 취재 기자의 말이 막 끝나고 있었다. 이어서 몇 통의 전화가 걸려오고 나는 긴장된 채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보도 내용을 확인해 보았다. 내용인즉, SBS 카메라 2000 취재팀이 브라이트클럽 회원권 분양 사무실에 회원권을 구매할 것처럼 가장해서 들어와 이것저것 물어도 보고 건물 내부를 샅샅이 살펴보고 나서 특종감이라며 보도를 했는데 밝음신협이라고 하는 시각장애인 단체를 이용해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건달들이 호화스런 건물을 지어놓고 스포츠시설 이용 회원권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다급한 상황을 인식한 나는 잘못된 보도 내용을 유정종 이사장에게 알리고 긴급 이사회를 소집할 것을 요청했다. 이렇게 해서 월요일 아침에 긴급 임원회를 소집한 유정종 이사장은 여러 임원들에게 보도에 관한 설명을 하고 대처 방안을 물었다. 모두가 같은 의견으로 방송국에 임원 모두가 몰려가서 보도 내용을 바로잡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길로 SBS 방송국 기자실로 몰려갔다. 취재 담당 기자를 불러내었고 우리는 왜 취재를 하려거든 우리한테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똑바로 할 것이지 잘못된 보도를 하여 우리에게 피해를 주었느냐며 담당 기자를 심하게 나무랐다. 또 분향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은 건달들이 아니라 우리가 파견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건물을 짓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니 정정 보도를 해서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호되게 몰아대자 기자의 뜻밖의 대답에 우리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기자는 야탑동의 토지는 복지시설만 할수 있는 땅이고 밝은신협은 법인체인데 법인이 법인을 소유할 수 없고 따라서 밝은신협은 현실적으로 복지사업을 할수 없으므로 그랬다는 대답이었다. 우리는 그 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나 그것은 정부 지원을 받을 때 그런 것이고 우리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우리들의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하여 알리자 기자 쪽에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우리는 결국 담당 기자가 경솔했음을 인정하고 후일 정정 보도를 내줄 것을 다짐받고 나서야 일단 모두 돌아왔다. 그러나 그후 SBS의 정정 보도는 나오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것을 따지고 대들 만한 겨를이 없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때부터 급속도로 압박해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연일 수신고에 열을 올리고 있는 우리는 매일같이 직원회를 소집하고 자산 증대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강조해 나갔다. 그러나 이 즈음에 와서는 직원들마저도 실무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회의 내용이 그때그때 급속도로 외부로 흘러갔고 이런 상황을 문책할 때면 여기에 도청장치가 되어 있는가 하며 시치미를 떼고 엉뚱하게 딴청을 한다. 심지어 내일 신문의 모 기자는 상세한 회의 내용이며 야탑동 복지관 공사에 관하여 제보받은 재반 사항을 들어가며 나에게 은근한 협박까지 해왔다. 이에 내가 강하게 물리치자 그는 앞으로 고생 좀 하십시오 라는 말을 남겼다. 나는 그에게 내가 고생을 하건 말건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에게 건방을 떨어 빨리 가버려 하고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쫓아버렸다. 그리고 그모 기자는 우리에게 불리한 기사 내용을 신문에 기재했고 이로 인한 악성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그러자 이때부터 나는 모든 능력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내가 믿었던 내 수족과도 같다고 생각했던 직원들마저 나를 멀리하고 있었으며 남은 것은 나의 바보 같은 믿음뿐이었다. 밝음신협 내의 업무 지시 체계는 무너지고 실무 책임자인 나의 지시는 어디에도 먹혀들지 않았다. 이를테면
내게서 모두가 떠나가고 모든 것이 4분 5열로 흩어져 힘을 잃고 사실상 마지막 결과는만을 생각하며 처량하게 기다려야 했다. 생각할수록 서글픈 일이었다. 평소에 사극을 통해서도 누누이 느껴본 바지만 세력이 반대쪽으로 기울면 먼저 세력자들은 주변 사람을 비롯한 모든 것을 잃고 슬픈 종말을 맞이하는 장면에서 가슴 아파했었다. 그렇다고 내가 거기에 비할 만큼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최후를 맞이하는 듯 쓸쓸함과 스디쓴 웃음뿐이었다. 환경이 바뀌면서 모두가 철새처럼 내 주변을 떠나고 있었다. 이제 와서 나의 부덕함을 자책할 뿐 누구에게 하소연할까마는 세상 만사가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이 뼈아프게 느껴지고 있었다. 나는 잊음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다. 사람도 잃고 나의 집념도 잃었다. 여기서 현명한 선택을 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직 한 가지 반전 그것뿐이라고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또한 내가 반전에 성공을 할 수 있다면 오늘날의 실패를 돌아보며 다시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노라고 다가올 상부기관의 판결과 실현을 기다릴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